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음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잠긴 문을 발견하면 초조해하고 또 우리의 방법으로 그 문을 열려고 애쓰고 힘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열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아브넬이 그의 대적이었던 다윗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아브넬은 다윗에게 충성을 바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정당한 왕으로 인정하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의 제안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첫 번째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아브넬에게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은 다윗의 모습도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단순한 정치적 책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장기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이시고, 또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적이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넬과 다윗은 한때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을 섬기던 아브넬이 편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은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였지만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사울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충성하던 이스보셋을 버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윗을 동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다윗은 미갈을 데려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두 사람 간의 정치적인 전략과 또 개인적인 의견 사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기판 위에 말을 옮기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를 믿었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브넬처럼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브넬은 예상하지 못한 동맹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과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의해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 하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라도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당신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길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대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섭리에 열려있도록 가르쳐주시고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